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시간은 고양이 그리는 법, 스케치 하는 것부터 채색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눈사람 같지만 고양이 하기 전에 외곽선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귀를 그려주시고요. 약간 햇볕에 졸고 있는 그런 고양이를 그려보려고 해요. 발도 그려주시고 토동토동 엉덩이도 그리고 앞에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귀여운 꼬리를 내밀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수목으로 그릴 때는 스케치가 없으니까 이 이미지대로 한번 채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만났던 이 예쁜 고양이를 그려보려고 해요. 황토에 주황을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부터 아까 고양이의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채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엉덩이 그리고 꼬리 약간의 황토를 조금 더 넣어서 번지는 기법으로 털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수묵할 때 좋은 점은 붓에 처음은 진하고 점점 쓸수록 흐려져서 이렇게 진하고 흐린 정도의 농단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스케치했던 모양대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죠? 지금은 주황색으로 고양이의 진한 줄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한 털, 그리고 줄무늬,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강조해 주시고요. 작지만, 약간 이렇게 잔 털을 그려서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채색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눈 돌려서 눈을 살짝 감은 고양이 눈을 그렸어요. 그리고 코, 입, 짜잔. 벌써 많이 형태가 나왔죠? 지금 먹에다가 황토와 주황을 좀 섞어서 고양이 눈썹과 수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주황에 먹을 살짝 섞은 색으로 털의 아웃라인 먹선을 조금씩 넣어서 고양이를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먹선이 지나면 몸의 털색과 분리될 수가 있으니까 주황색에다가 먹을 아주 살짝 섞어서 털색보다 한두배 정도 진한 정도로 해주시면 나중에 말라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감 농도만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털을 제가 더 그려주고 있어요. 말라도 어색하지 않게 털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제 고양이 발도장 꼭 찍고 도장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